영동선 열차가 오가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 한 채. 유나기 할머니는 이곳 오막살이에서 평생을 기차 소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기찻길 옆에 사니까는 물건 같은 거 사가지고 땜지고 또 줘서 가져 들어오고 그게 이제 재미있었지. 시집 온 이후 줄곧 기차와 나눠온 손인사. 소음을 먼저 걱정하는 도시의 기준이 부끄럽습니다. 기차 집에 가면 좋아요. 어떤 게? 그 이제 손님들 또 저 어떨째는 우리 아들이나 그런 거 나의 아는 사람은 늘 멋지게 늘 손질해요. 그리고 저 승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간다고 이렇게 손질하고 또 올라와도 이제 저리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손질하고 그랬어요. 좀 덜 심심하시겠네요. 훨씬 낫죠. 외딴 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기차는 어느새 친구가 됐나 봅니다. 다음 날 양원역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이 뜨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마을 간이역.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저기요. 주행장 가요 오늘. 주행장에? 예. 기차 타고 가시는 거죠? 예. 기차 타고 주행장 자주 가세요? 빨리 오. 기차 타고 가려고 나왔어요. 보따리도 한 짐 챙겨 나왔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뭐 어디 가지 마시죠? 아, 붙일라고. 붙일라고. 누가 왔나요? 딸래집에. 딸래집에. 5일에 한 번 봉화군에서 열리는 춘향 장날은 이곳 양원역을 지나는 영동선 기차가 가장 바쁘면서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날. 산골 어머니, 아버지들에겐 5일에 한 번씩 세상 구경을 나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로 기차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죠. 양원역 바로 전역인 승부역에서 먼저 탄 반가운 이웃 할머니도 만났습니다. 가야지 안 갈 수 있나? 맞아. 뭐 이렇게 기차 타고 댕긴 만내고 거감 만내고 우리 동상도 듣고 사는데 양원에 살아요. 우리 사돈들 듣고 사지. 내가 많은 짜리.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갑자기 하나 둘 돈을 꺼내 세기 시작합니다. 자포. 여 차장한테 여기서 사요. 왜요? 여기서는 안 돼. 여는 여권이 없잖아요. 순전히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른바 민자 역사인 까닭에 매표는 이렇듯 늘 기차 안에서 이뤄집니다. 간이역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 매표를 못하니까 열차 안에서 저희 승무원들이 그 매표를 끊어줍니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조금은 느려도 완행열차가 주는 매력이겠죠. 걸어댕기다가 기차를 타면 얼마나 좋아요. 참 늦겠지요. 춤을 췄죠. 너다 좋아서. 장터로 병원으로 보고 싶은 이에게 가는 것조차 망설여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산골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루 단 두 번의 기찻길에 늘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역을 출발한 지 한 시간여. 기차가 목적지인 춘향역에 사람들을 내려놓습니다. 봉화에서도 예부터 큰 장이 서기로 유명했던
경북 봉화의 춘향면. 춘향장은 지금도 4일, 9일이면 어김없이 장이 서는 경북 최대의 5일장 중 하나입니다. 5일장에 빠질 수 없는 뻥튀기 구경을 뒤로하고 어머니들이 찾은 곳은 시장 한켠에 선 잡화점. 변변한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골에 사는 어머니들의 단골집입니다. 많이 사세요. 깝하고 또 저거 이거 하고 뭐 아저씨 내나 아들 내나 돈 주면 이어가지고 댕겨야지. 한토치기로 가고 한토치기 한토치기로 많이 가자고 가지고. 예. 이웃 할머니들이 장을 보는 사이 이분남 할머니가 혼자 단골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기차 타고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머리도 하고 좋습니다. 각자 미뤄둔 볼일을 다 보고 나면 다 함께 꼭 들리는 곳. 장터 국밥집입니다.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 순대도 사먹고 국밥도 사먹고 뭐 온갖 거 필요한 거 사가지고 뭐 이거 지고 가고 뭐 그래. 아유, 집 앞에 늘이 얼마나 좋아요. 집 앞에 늘어져 있겠네. 옛날에는 군천서 늘어주면 걸어서 한 10리 더 가요 이거. 해질녘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기차는 그렇게 오늘도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